자, 오늘은 우리 보기마귀가 관념분리가 잘안 돼서 보기마귀뿐이 아니라 지금 징계받은 마스터 아귀들도 다 사실은 이 주된 관념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현대인 일반인들의 가장 삶에서 고난을 느끼고 상사한테 사랑 못 받고 동료들하고 잘못 지내고 하여튼 모든 무능하고 그런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관념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보기만이랑 그 관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걸 인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관념이 죽으려고 하면 그 애고가 죽으려면 인식해야 되는데 거부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시켜보고 같이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는 나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지금 해로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어. 본인이 느낄 가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떨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을까. 그럼 떨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너는 네. 너인가 아닌가? 그걸 인식을 하나? 머리로는 인식을 하는데 평상시 때는 제가 거의 그 자체로 그 살고 있거든요. 자체로 늘 그거로 살아요. 네. 늘. 그게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니잖아. 늘 버림받을까 봐늘 두려워하는 애기는 누구냐? 조상 대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 정보 속에서 버림받은 아기. 그 아픔이 저기 있잖아. 걔를 인정 못한 아기야. 걔를 보고 떠는 거야. 나 저렇게 되기 싫어. 무의식의 세상에서 모든 게 공존한다고 동시로. 네가 여자라고 버림받았을 때 아가 남자 형제들만 인정받았을 때그 버림받아서 이렇게 떨고 있는 여자 보기미가 있다고. 걔를 안아주고, 네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랬다면, 걔가 소멸돼서 사라지고 편안해졌을 거야. 더 이상 걔를 볼 필요가 없는데, 걔를 그 당시에 버림받고, 예를 들어 대학 안 보내준다고 했을 때, 남자애만 보내주고, 그 버림받은 그 여자 보기미를 그 아픈 마음을 안 느껴줬어. 그래서 그 아픈 애가 여기 이렇게 상처받아서 너무 서럽고 두렵고 이게 있어. 걔가 있으면 반드시 걔를 보는 의식이 하나 생기게 돼 있어. 그걸 보면서 저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저거 인정하면 저렇게 될까 봐 절대 인정 안 하는 애기가 하나 있는 거야. 걔가 살고 있는 거야. 그 두려운 애기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버림받은 상처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어. 이걸 들킬까 봐. 들켜서 그렇게 될까 봐. 그게 허상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 들켜서 걔가 하나가 되면 걔가 편안해지고 사라지는 걸 몰라. 어떻게든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늘저 상처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그 아픔을 안 느끼려는 쪽에 총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두렵다가 내가 이렇게 불러서 보기만 너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말할 때 네가 실수한 거를 지적하거나 이럴 때좀 나무라거나 이러면 어떠냐면 그냥 지금 혼나는 거야? 나 버림받는 거야? 그럼 버림받아서 저런 저 여자 저 쟤처럼 또 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움이 뇌를 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두려우니까 네 이래. 그럼 나는 이제 이해한 줄 알아. 우리 애기는 뭔 말을 들었는지 엉뚱한 짓을 해버려. 걔를 인정 안 해갖고 그 불쌍한 애를 너라고 인정하기 싫어. 약자니까 너무 버림받아 두렵고 서럽고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있다고 고집부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집착하고 살았어. 그래서 늘그 짓을 반복해. 며칠 전에 수행 지도팀 아기들하고 푼 것도 그거였잖아, 아가. 뭔 말을 해주면 그 말에 집중 안 하고 그 사람이 날 버리는 건지 아니면 날 사랑해주는 건지 거기만 집중을 해. 내용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면 사실은 지적을 할 때는 감정이 섞여서 나오잖아. 미움을 쓰잖아, 당연히. 아이고, 그래. 그일 못해서 잘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거는 도인이래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우리 아기는 그거에 되게 예민하다고. 늘 이렇게 떨면서 언제 쟤를 지적받을까. 걔가 아픈 거를, 걔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있어도 아픈데, 누가 날 공격하면 걔가 아프잖아. 그 아픈 애를 보니까 벌벌벌벌 떠오는 거야. 들킬까봐, 걔가.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다가, 항상. 너 항상 그렇게 살아.
어? 그 보기미가 어떤 애인지 내가 흉내내줄게. 네가 안 보려는 보기미.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있어.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엄마 아빠가 나 여자라고 남자 형제들이랑 차별한 거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나 인정 안 해. 나 인정 안 해. 절대 못해!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이라고. 날 죽여. 나한테 그 서러움과 두려움 느끼라고 하지 마. 날 죽여. 내가 부모도 버린 여자야. 그래서 돌을 닦은 여자야. 서럽게 안 살고 강자로 살려고. 어디 날 꺾으려고 해. 절대 인정 못해. 절대 인정 못해.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도 안 될 것이야. 날 죽여도 안 될 것이야. 날 죽여도 안 될 것이야. 부모를 버리고 돌을 닦은 걸지언정 날 꺾지 못해. 누구도 꺾지 못해. 그 저랬어. 근데 넌 이 여자도 인정 안 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살기 쓰는 여자. 얘가 자기 수치스럽고 버림받아서 두렵고 서러운 그 여자 안 보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데 얘도 인정 안 해. 그게 싫으니까, 그 모습이 고집 부리고 가해자니까 싫으니까 거기다가 착한 약자. 순종적인 거를 덮어 씌웠어. 순종적인 여자. 엄청 순종적인 것 같아. 그렇지가 말을 안 듣잖아. 네가 순종적이면 지난번에 헤라 엄마가 전라도 그거 할 때, 휴가 갈 때 전라도 가서 먼저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어라 했어. 말 안 듣잖아. 근데 말 안 듣는 걸 인정 안 하니까 나는 들으려고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꾸. 얘를 인정을 안 해주지 너는. 순종적인 여자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눈에 살이 돌던데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살이 돌아도 내가 얘기 안 한 이유는 네가 꺾고 갈 줄 알았지. 끝까지 안 갈 줄은 몰랐지. 말을 절대 안 들어줘. 남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 뜻을 관철하고야 말아. 네가 되게 독해. 그게 개미움인 거야. 화를 내고 미움 안 쓰면 너는 미움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미움은 뭐냐. 남의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고집 부리는 애가 내 서러운 두려운 약자 그 여자를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고집 부리는 모습 보여줄 때 어땠어? 제 모습. 그 걔를 보니까 어땠어? 그런 모습은 제 분별심으로 또 싫어. 싫어하지? 네. 그러면 안 된다. 자, 이제까지 마음 공부하면서 헤라 엄마가 주로 한 얘기가 뭐예요? 다 인정을 하는 거지. 네. 근데 계속 분별심을 내면서. 그리고 좀 그 여자를 다 버리고 그걸 갖다 들이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버림받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버림받지? 네가 그 여자를 버려놓고 고집부리는 보기미를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들이대면 너도 데려가 싫어. 내 표현한 그 여자가. 다른 애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 싫어하지 다. 살기를 올린대. 그러니까 아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개미움 개살기를 올린대. 하도 걔를 인정 안 해줘서. 걔가 절대 인정 안 하겠다고 고집부린 아기거든. 자기 아픔. 여자로 버림받은 아픔. 버림받은 아픔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 왜냐면 부모가 막 두드려 패고 학대를 했나. 널 뭐 고아원에 갖다 버렸나. 네가 걔를 인정을 너무 안 했어. 지독하게. 그리고 그 고집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그 여자까지도 버렸어. 그런 다음에 순종의 탈을 쓰고 살았어. 가식에 가식에 가식을. 그래서 끝내는 네 마음도 모르게 돼버렸어. 하도 가식을 써서 나중에는 그래도 봐. 가기 싫어서 고집 부려놓고도 아니 가고 싶었거든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화하기 싫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겠어. 나는 그 마음이 보이는데 본인은 이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래. 그럴 때는 말하기 싫은 거야. 그냥 버리고 싶지. 너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면 이러고 싶지. 고집 부리니까. 우겨.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우기면 돼. 남이 파란색이라고 얘기해주면 빨간색이라고 얘기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는 네가 안 올라왔다고 해서 없거든? 네가 모르는 거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 남이 본 걸. 안 받아들여. 니네 회원관리팀의 문제가 그거야. 다 고집을 부리면서 딴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자기 관념, 에고를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몰라. 속아. 자기 자신을 속여.
그래놓고 지적을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부리면서 또 인정을 안 해. 대화하기 싫지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이는데. 뭐 그것만 지적해주고 다닐 사람 없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착한 척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소용없어.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고집을 왜 부리게 됐느냐. 그 여자. 버림받아서 너무 서럽고 아프고 너무 두려워.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자가 약자라고 절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 마음을 안 느껴줘. 수치 주면서. 너무 수치스러워 그 여자가. 그래서 우리 아기가 해라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니? 날 좋아하잖아. 네.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아까 처음부터 해란처럼 되고 싶었어요. 해라 엄마 모습이 너무 멋지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이거야. 해라 엄마의 우월한 모습이 좋은 거야. 그렇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 맞잖아, 아가. 세상 사람들이 네. 좋아하고 인정받는 우월한 모습. 왜냐하면 네 열등이를 버린 아기가. 혜라님의 열등하고 버림받고 이런 여자를 보면 어때? 그렇게 안 되고 싶은 마음인가? 그렇지. 네. 자, 혜라 엄마의 어떤 점이 네가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점이야? 그런 모습을 많이 안 봐가지고 항상 자기 스스로 멋지고 당당하고. 니는 그니까 내 아픔을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내 아픔을 하나도 이해 안 해줘. 너는 내가 그냥 나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내가 깨달은 스승이 육신을 가졌잖아, 그치? 네. 그래서 완벽하고 막 아무런 불행도 고통도 없고 버림받은 게 없고 이러지 않아. 분명히 아픔이 있고 열등이가 있고 네. 그 모습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 너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너의 열등이, 너의 버림받은 여자를 절대 인정 안 하잖아, 고집부리고. 나쁘다고 하면서. 걔가 나를 볼 때도 절대 인정 안 해주고 우월이만 보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자, 원희라가는 아는지 보자. 혜라 엄마가 어떤 모습이 가장 아프고 열등이고 버림받은 여자예요? 제가 제일 많이 느꼈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겠지 너도 아가 알겠어? 하나님의 아픔이 보여 안 보여? 저번에 부산지부 갔을 때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얘기해. 어떤 말도 괜찮아. 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더라고요. 아, 원일이도 사실은 잘 모르네. 우리 아가들. 자기 너도 약자를 버렸잖아. 버림받은 약자를. 네 버림받은 약자를. 그치 아가? 고집 부리고 안 보겠다고.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거는 혜란 여자로서 일생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남자의 사랑을 못 받고 포기한 거. 깨달은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게 진짜 자유롭게 살아. 혼자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아무런 걸림 없이 야인으로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단체 수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지.
내가 이 안에 갇혀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내가 다 해야 되고, 즐겁게는 하지만 아주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더군다나 여기 수정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책임도 있고, 우리 아기들이 잘못될까봐, 그리고 어느 부분 니들 공부 안 될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인생만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야. 영채님한테 다 맡겼다고는 하지만 영채님의 그 어떤 뜻을 잘못 받을까봐 내가 두렵기도 하고 애고가. 가장 강자 같지만 또 가장 약자인 거야. 잘못되면 큰일 날까봐 너무 두렵잖아.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해. 나의 약자의 아픔을. 가장 최약자의 아픔이 있어. 최강자니까. 저렇게 사소하게 주방팀 아기들이 속 썩이는 것도 사실 내 책임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무슨 사소한 사고도 결국은 끝까지는 내 책임이 되는 거야. 그걸 인식 안 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기막이나 원인 아기가 공부 안 되면 그것도 사실은 내가 또 그걸 짊어져야 되는 거야. 어느 부분은. 이거 가장 큰 약자의 아픔이지. 가장 두렵지 내가. 근데 우리 아기들은 그걸 몰라. 두렵다고 해서 그게 꼭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항상 표현하나? 그렇진 않지 그치? 그 약자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 여자가 이걸 짊어지면서 힘들게 가고 있는 헤라를 내가 인정하고 나도 염채님께 의탁하고 염채님 사랑으로 강자를 쓰면서 가지만 그 강자를 쓸 때 그 약자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애기야 모든 거 하나님 의지하면 끝나. 그냥 그것만. 의지해야지 당연히. 하지만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걸 이해해줘야 돼. 부모의 속을. 근데 그걸 안 해줘. 한다고 하면서 안 해줘. 왜? 마음을 못 느끼는데? 니네가 니네 아픔, 약자의 아픔 안 느끼잖아.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사랑 못 받은 약자의 아픔. 헤라 엄마가 가장 사랑을 받지만 가장 사랑을 많이 포기하고 사랑 못 받는 사람이지. 주기만 하잖아. 통로가 돼서. 그치? 그게 또 사랑 받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막 사사롭게 내가 사생활이 없잖아. 어떤 뭐 남편한테 사랑받고 뭐 누구 내가 가족과 뭐 이렇게 사소한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 그치? 그런 내 외로움이 있단 말이야. 나도. 그 약자가 있어. 그 약자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읽으면서 가는데 우리 아기들은 그거를 절대 헤라 엄마의 약자를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그날 서울지구 삼천배하고 우리 아기 마스터 아기들 3명 올라와서 삼천배하고 그런 날 니네들한테 막 풀어내게 한 거야. 내 약자를 그냥 보여준 거야. 거기서 엄마의 약자 봤어? 안 봤어? 내 인정하잖아 그렇게. 그럼 너 왜 인정 안 하냐? 인정 안 하는 거 알아 아가? 그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진짜 그냥 열심히 애써서 사는 거예요. 아가 너 여기 봐봐. 여기 마음 공부한 지가 얼마예요? 그거 네가 고집인 거야.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열심히 애쓰는 놈이 애고라는 거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 집착이라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근데 하던 대로 계속 하잖아. 고집 부리면서 속이 경읽기로 계속 사랑달라고 미쳐갖고 그 사랑달라고 애쓰는 놈이 있는 한 사랑받는 걸 몰라요. 그 사랑달라는 놈이 누구냐? 약자 자체가 돼버렸어. 약자를 인정 안 해서 분리가 안 돼서 그냥 약자 자체가 돼서 구걸하고 다녀. 맨날 사랑 구걸하고 다녀. 사랑 준다고 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구걸하고 엄청 올라올 텐데 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미친 사람처럼 올라올 텐데. 그러면 네가 그걸 알아야지. 이 마음이 내가 인정 안 해줘서 올라오는 마음이지. 그렇게 올라오는 건 정상이 아닌 거야. 그건 왜 인정 안 해준 거야? 뭘 인정 안 해줘?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약자. 즉 버림받고 서럽고 두려운 애. 그 약자 보는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한 거야. 그 두려움 상태로 늘 다니지. 그 두려움도 인정 안 한 거야.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인정하는 게. 사랑 못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 그럴 때 헤라마가 쓰는 방법이 있어. 포기해야 돼. 사람 못, 이대로 영원히 사람 못 받고 헤라마한테 인정도 못 받고 공부도 제일 안 돼서 꼴찌로 탄다면 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너 이번에 마스터 아기들 3명 징계 받았을 때 저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잖아.
그거 안 되려고 막 두려움 청산한다고 인도까지 가고. 그게 틀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낮아져서 저렇게 되리라. 저렇게 된다. 그때 올라오는 두려움 청산해서 그걸 인정해야 돼. 그 수치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수치를 인정 안 한다고, 약자의 수치를. 약자의 수치 인정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해로만 약자가 되잖아, 그냥. 사람들 비난받을. 그래, 나 10년, 20년, 10년, 11년 있었던 아기들 공부 못 시킨 무능한 스승입니다. 제가 열등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까발리잖아, 동영상에서. 그게 인정이야. 수치스러운 존재가 기꺼이 되는 거. 댓글? 한 뭐, 100번을 읽었어, 내가. 특히 비난하는 댓글 읽으면서 수치 느꼈어. 엄청 변명하고 싶어, 애고는 그때. 아니거든? 나 이렇게 했는데. 그 10년, 11년 아기들은 정신이 이상했던 아기들이거든? 아, 나 최선을 다했거든? 걔가 누구야? 집착이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입 닥치고 그냥 듣고 수치 느껴야 되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핑계댈 때 헤라마 제일 싫어하잖아. 그거 왜 그래? 인정 안 하는 거야. 좀 그렇습니다. 나 열등하고 수치스럽니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게 멋있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러고 계속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집착하는 거지. 계속 안 받으려고. 수치스러운 존재 안 되려고. 안 떨어지려고. 그게 열등이 찌질이야. 또 그러고 있다고. 너의 모습을 봐. 얼마나 수치스러워. 동료가 그렇게 됐어.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 바로 참회해야지. 내가 교만하구나.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려고. 너무 교만하구나.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다. 받아들이고 나도 낮은 자리에서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알았니? 절대 그렇게 안 되겠다고. 두려움 올라오니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움 올라오니까 막 가서 막 뭐 두려움 인정한다고. 그게 엄청난 이기심이야. 절대 수치스러운 존재는 안 되고 잘난 존재만 네가 하려고. 도가 뭐예요, 여러분? 네가 도가 뭐예요, 도가? 깨달아서 존경받겠다는 사람은 도인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픈 존재를 내가 하겠다고 그래야 돼. 제일 싫어하는 게 수치당하는 거고 열등한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꺼이 그 존재 하겠다고.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 장애인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두려움 청산해. 그 사람 청산할 수 없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다리 한쪽 없고 눈이 멀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주면서 기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그 존재가 되기를 받아들여야 돼. 그때 엄청 두려움이 올라오고 거부감이 올라오고 싫고 고집부리게 되고 그걸 다 꺾고 두려움도 인정하면서 두렵지만 그렇게 살겠다. 그게 낮아지는 게 도야, 아가야. 너 정말 도 잘못 배웠어. 네가 도를 한 20년 다른 단체에서 따갔다고 해서 나는 다른 아기들보다 도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뭐 경전에 뭐가 있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하고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아는 건 그게 아닌 거야. 진짜 도인이 뭔지. 너 거기서 거룩이 나온 거야. 그 수치 인정을 하고 거기서 품위와 존귀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남들이 그것 때문에 사랑해주고 기꺼이 아프고 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도인은 사회의 지배 계급과 다를 게 없어.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능력이 있어서 사회 지배 계급도 능력 있잖아. 마음 세션 잘해줘서 능력이 있어서 어? 잡아 나 잘하지? 나 인정해줘. 도인 아니야. 뭐 되게 잘못하고 내가 그날 네 청산했다는 얘기 듣고 엄청 놀랐어.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리고 내가 그날 참했어.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나? 절대 남이 올라서고 수치 인정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 엄청 이상한 거야. 사람만 받고 싶고 수치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네 약자는 수치스럽다 버린 애고가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게 수치인 줄 모르고 인간적으로 그게 비열한 애고인 거야. 아가 동료가 같이 회원 관리팀이고 너랑 제일 친한 봉진아가 저렇게 되면 아 내가라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 도와주고 싶다 딱하다 이래야 돼. 그래서 혜란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같이 저것 좀 해주고 쟤들 좀 이렇게 해줄게요. 쟤네 너무 마음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 버리고 너 그날 나한테 혼난 이유가 뭔지 알아? 휴가 갈 때 전라도 아기들 네가 그래서 버린 거야. 전라도 아기들은 약자고 수치스럽다고 느껴. 여기 나랑 같이 가는 마스터 아기들은 뭔가 우월하고 잘난 것 같으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야.
내가 그때 너의 엄청난 수치를 봤어.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내 수치를 인정 못하고 그들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그놈이 수치야. 수치는 원래 없는 거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그 수치는 없는 거야. 저 징계받은 마스터 아기들도 수치를 인정 안 해서 징계받는 거야. 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언제 능력 없다고 너희들을 급여를 차별을 하디? 능력 없다고 뭐라고 하디? 해라 엄마가? 안 하잖아. 능력 좋은 애 칭찬을 물론 해줘. 하지만 야 너는 왜 브이로그를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마음 세션이 그 지경? 마케를 왜 입도 안 떼어? 마케를 왜 이렇게 해서 분리를 못 시켜니? 왜 테라피 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능력 갖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입장에서. 그 능력으로 우월 있으면서 잘난 척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능력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어떤 기준이 있는데 헬라 엄마가 혼내킬 땐 딱 하나야. 자기 수치 인정 안 하는 거. 그 아기들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인정해주고 하면 고마운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자기 수치 하나도 안 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남들이 지적하면 전부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아. 오히려 더 교만해. 능력 있는 애기들보다. 그래서 그 아기들이 막 다 마음을 올리고 조직을 갖다가 흐려. 그럼 내 입장에서 나랑 살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자기 수치 인정 안 할 때 뭐라고 그래. 버림받은 수치 인정 안 하고 그럴 때 절대 버림받은 위치로 떨어지기 싫어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헬라 엄마한테 집착해. 저 새 아기들이 헬라 엄마에 대한 집착은 정말 몸이 아플 정도로 집착해. 날 쳐다보는 눈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아니야. 헬라 엄마가 가장 귀천하고 수치스러운 약자 되면 제일 먼저 버릴 아기들이야. 왜? 너도 그래 아가. 머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네 약자의 수치스러움 안 당하려고. 그 조그만 수치도 안 당하려고 하잖아. 뭐 수치야? 동료끼리 그거. 조금 강등돼서 그거 하는 거. 그거 뭐 수치야? 그까짓 거. 근데 그것도 안 당하려고 하는데 엄청 수치당하고 헤라 엄마가 그리고 약자로 떨어지면 니네들 인정사정 없이 날 밟고 버리고 도망갈 아기들이야.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렇게 해버려.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이 공부가 진짜 약자 편이 돼주는 공부야. 진짜 척이 아니라 진짜 약자 편이 돼준다는 건 뭐냐면 내 약자의 수치, 수치스럽지만 그게 나라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같이 느낀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기가 그때 전라도 안 간다고 했을 때 너는 그걸 머리 들어가 아예 머리로. 근데 나는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혼내준 거잖아. 네가 그 수치를 하도 인정 안 하니까 네 눈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걸 수치로 봐. 수치냐 아니냐 이거로 봐. 그래서 수치를 엄청 잘 느껴. 수치스러운 존재 아닌 존재 분별해 맨날. 사랑의 눈이 없어 우리 애기가. 너무 네 수치 인정 안 해서. 그냥 그 모든 걸 그리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애고가 나 수치 안 당하고.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이 네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답답하다 사랑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 어떻게 사랑이 나와. 절대로 수치스러운 존재 너는 약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약자들 보면 그렇게 이해 안 해주고 강자 편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네가 비열하니까 그거 인정 안 해주고 강자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약자인 척하면서 강자에서 뺏으려고 그러고 뒤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러잖아 지금. 수치 인정 안 하니까 얘 연쇄적으로 거짓말 한 번 하잖아 아기가. 그럼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수치 인정 안 하니까 버림받은 약자의 수치 인정 안 하니까 계속 이게 연쇄적으로. 혜란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네. 그런 네 존재를 인정해야 돼. 진정한 돈은 테크닉이 아니라고 혜란마가 얘기했잖아. 진짜 마음이란 말이야. 내가 그걸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무 머리로 야가 빠지게 애쓰는 애고가 야가 빠지게 산 거야. 왜 했었어?
자기 사랑 받으려고 모든 충동을 해서 머리를 그냥 가슴으로 미움하면 미움받고 사랑 주면 사랑받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그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왜 계속하니? 왜 계속하니? 너의 이기심이지. 사랑만 받으려고. 너는 수치 안 당하려고. 누가 너랑 친구하고 싶겠어? 그렇게 이기심이. 저 마스터도 그래서 모든 아가들한테 응? 버림받고 그러는 게 그런 마음이니까. 사람이 수치당하고 아플 때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법이야. 그 은혜를. 그런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끝까지 인생의 친구로 남는데 약자 수치를 인정하는 아기들은 비열하게 짝이 없는 거야. 자기 약자 수치 버리니까 남이 약자이고 수치스러운 모습 보면 수치스럽기만 하고 쟤들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버리고 이해 안 해주고 윗사람도 약해지면 그냥 짓밟고 버리고 짐승성이지. 오히려 막 더 강자짓을 하고 갑질을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그 약자를 버리니까. 그리고 너는 그 짓을 해놓고 수치스러우니까 다 뭐 기억을 없애버리고 휴가 때도 내가 불러서 얘기하니까 네가 내가 전라도 가서 그 아기들이랑 먼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네가 벌써 얼굴이 딱 싫은 얼굴이야. 거부감이 딱 올라와. 내가 굽히고 가겠지 했어. 그리고 왜 싫어하지?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마음이야. 열등이 하기 싫어. 싫어. 우월이 하고 싶어. 네가 내 밑에 온 거야. 혜라님 우월이만 본 거야. 혜라님 열등이를 안 보는 거야. 혜라님 열등이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 나도 힘들고 아파. 애들이 속 썩이면. 저렇게 속 썩이면. 나도 24시간이고 나도 무쇠가 아니야. 마음을 다쳐. 심장이 있어. 나는 초탈해서 지금 빚으로 간 게 아니야. 지금. 더 아파. 니네보다. 업장이 얇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아주 섬세해져. 그래서 아픔을 아주 심하게 느껴. 그리고 그런 걸로 니네 공부 안 될까봐 내가 내 아프거나 약한 모습을 어느 정도 통제해줘야 돼. 그걸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 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한 그런 거겠지. 그런데 열등이는 아예 안 보여. 니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싫어. 그냥 무조건 강했으면 좋겠어. 왜? 너 애기니까. 약자 자체니까. 그냥 의존만 하고 싶어. 혜라 엄마한테 애기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착하고. 짐덩어리지 그게. 네가 짐덩어리 응? 예, 마음 올라온다. 네가 짐덩어리인데 그것도 인정 안 하잖아. 그래도 그랬잖아. 네가 짐덩어리 마음 올라온다고. 약자 마음. 여기서 가면은 혜라 엄마한테 그냥 네가 업혀가는데 거기 가면 네가 그 아기들을 업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 마스터니까. 싫은 거지 그게. 그게 니 열등인지도 모르고 니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수치고 그들이 짐덩어리라고 그러면서 너한테 짐덩어리 마음 계속 올라오고 니 짐덩어리로 살았다고 약자 인정 안 해서 약자 짐덩어리 자체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윗사람을 보면 그냥 무조건 강자라고 놓고 막 그냥 널 기대는 거야.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무능이 쓰고 수치스럽지 않아 아가? 그게 수치스럽지. 무슨 도인이 그런 도인이 있어. 일반인도 남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걸 도와주고 싶고 무슨 뭐 엄청난 수치를 당한다고 불쌍하다고 보는 거는 깨달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보는 건 자비심이지만 일반 애고가 있을 때 불쌍하다고 보는 건 자비심이 아니야. 동정이고 무시야. 저런 존재 안 되고 진짜 불쌍해서 너 그러면 저런 존재 될래? 그럼 싫어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장애인이 되고 내가 왜 약자가 돼요. 거부하잖아. 무시지. 무시지만 나는 착한 사람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약자를 무시한다는 걸 들키기가 싫어. 내가 그렇게 비열한 애고야. 저기 약자를 무시하는. 집밥내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동정심, 불쌍함을 올려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을 사랑해. 이렇게 착각시킨 거야. 불쌍, 그 아기들을 보면서 불쌍함을 느낄 때 아, 내가 사랑해주겠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야. 무시하고 있고 그들과 같아지기 싫다고 생각해. 그들이 왜 불쌍해? 징계 마스터 받은 아기들이 왜 불쌍해? 그렇게 해야 공부되니까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지. 그렇게 지독하니까 그럼 그렇게 안 해? 안 하면 공부 안 되고 본인들이 셋 다 나의 내 입으로 무슨 처벌을 받아도 내 옆에 있겠다고 했고 공부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건데
그걸 볼 때 수치당한다고 느끼면서 그들의 공부의 길이라고 느껴주지 않고 수치당한다고 느끼면서 약자가 됐다고 느끼면서 그거를 버리고 나는 그렇게 안 돼야지 하는 그 애기가 바로 누구야? 걔가 약자고 걔가 수치여. 그거 안 되려고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네가 애를 쓰고 버림받을까 봐 눈 나빛만 살펴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떨어져. 그게 또 약자야. 맨날 남의 눈치를 봐. 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 아무리 재화물이 높은 사람 앞에 가도 내 소신과 발언은 딱 할 수 있어야지. 맨날 눈치 보고 나빛만 살피는. 나는 우리 조상님들이 비록 뭐 역적으로 몰려서 3대가 멸족하고 엄청 죽었지만 어느 부분은 자랑스러워. 왕한테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서 죽인당할 망정. 아니되옵니다. 후궁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시면 정사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조상이 결기가 있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너무 두려운 거야. 강자가 아닌 척은 하는데 너무 두렵지. 약자를 인정 안 하니까 강자도 인정 못하고. 약자와 강자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엄마도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전혀 못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기를 보면 혜라 엄마가 든든한 게 아니라 애기를 보이거든. 강자. 수행 지도팀 아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혜라님 보기머니가 완전히 그냥 빵살 애기예요. 그냥 뭐라고 하면 그것만 두려워서 벌벌 떨지 지적하는 그 말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대. 그냥 두려워서 나 혼내지 마. 나 약자 안 될 거야. 계속 이러고 있어. 딱 약자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인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해서 바꿔야 되는데 늘 똑같은 실수하는 애가 그거야. 버림받은 수치스러운 그 애기 약자 그 아픈 마음을 안 느끼려고 맨날 피하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고 또 미움받으면 또 미움받았어. 그냥 미움받고 사랑받고 여기에만 안 받으려고. 받으면 그 약자로 떨어질까봐. 떨어져서 아픔 느끼면서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고집부리면서. 약자 수치를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근데 고상해지려고 품격 있으려고 그렇게 수치를 인정 안 해서 네가 수치 자체가 돼버렸어. 우리 아가 그래서 혜라 엄마가 사랑세신 몇 번 해줄 동안 지금 네 탓기에 내가 야 왜 이렇게 지독하지? 근데 네가 수치를 맨날 청산하는 애인데 왜 청산 안 되는지 내가 이번에 알았어. 수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수치랑 싸워. 응? 네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두려움과 수치를 막 청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버려. 두려움은 약자라서 버려. 둘을 벌벌 떠는 거.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너를 인정해야 되는데. 수치도 수치스러운 너.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계속 버려. 싸워. 근데 계속 올라오니까 너는 그게 청산되는 중이라고 착각을 해. 인정은 뭐야? 기꺼이 벌벌 떠는 약자. 수치당한 너 약자.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죽어도 안 받아들이려고. 아닌 척도 가시까지 쓰고. 그리고 수치 자체가 돼버렸어. 온몸에서 수치 파동이 나오잖아. 응? 눈치 보는 두려운 아기 하나가 다니고. 남의 눈에 다 보이는데. 네가 인정 안 해서. 수치 인정이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혜라 엄마가 이번에 동영상 올린 거 보고도 넌 모르는 거야. 내가 거기서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공부 잘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10년 넘은 내 제자도 이렇게 못 가르치고 10년 넘어서 여기 공부한 아기가 이렇게 싸움질하고 이랬다. 이렇게 남의 이해 안 해준다. 그럼 막 까발렸잖아. 내 수치를 까발렸잖아. 그게 인정이야. 나 이런 존재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공격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엄청 공격성인 댓글이 있었잖아. 그거 다 읽고 받아들였어. 그때 변명하고 핑계하는 놈이 수치를 인정 안 하는 놈이야. 나 아니거든? 칭찬해줘 이런 놈이야. 왜 그걸 동영상 올리고 있어? 수치 인정하는 방법이야 그게. 안 당하려고 계속 수치를 청산한다고. 마음으로 완전 인정하면 안 당하지. 근데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럴 땐 그냥 당해버려.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버려 떨어져버려. 그럼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지.
남의 욕하면 받아들여. 침뱉으면 그냥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도의 길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혜라 엄마 따라오는 게 아프고 힘들고 낮아지고 남들이 돌 던지면 맞는 길이라고. 아프다고. 언제 자랑스럽고 남의 위에 있고 존경받는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아기는 내 이래놓고 사실은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스승의 길을 걸지 않으면 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처먹고 왜 그런 동영상 올려서 아프고 왜 힘들고 그리고 왜 저 봉진아가나 미영아가 저런 아기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말하자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해주잖아. 혜라 엄마 막 무시하고 제자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아픈 거 아니야? 뼈 아프지. 모욕당한 거 다 얘기해볼까? 제자 아기들한테? 빙이 떠갖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때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거 다 당하는 길이거든. 인정하고. 하지만 이꼴저꼴 안 먹고 집에서 편하게 살아봐. 그냥 가정주부로 살거나. 아, 들어오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치? 꼴 안 보면 되고. 그냥 밥 먹고 살면서 그냥 아 괴로움 하나도 안 보고 남이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 안 만나면 되고. 그렇잖아. 형 이 길이 아픈 거야. 이 길을 걸으면서 온갖 사람 다 만나잖아, 그치? 배려하고 예의 바른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 무식하고 어? 다 뺏기고 사는 애고는 막 다 내놓으라고 맡긴 거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그 떼기장이 쓰고 당하고 이러잖아, 그치? 아픈 길이야. 근데 진심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기 진심으로 안 해준다고. 가식으로 한다고. 하는 놈이 한다고. 애쓰는 놈이. 네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약자를. 이게 진짜 약자가 돼야 돼. 그들이 너한테. 근데 너는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 약자 인정 안 하고. 진짜 아프질 않다고. 그러니까 걔 안 죽는 거야. 계속 가식을 쓰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못 받지. 가식 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받아. 솔직하지 않은데. 도반대 사이에 솔직하지 않은데. 가슴을 안 열고 있는데. 혼자 오만하게 우월해서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징계당한 아기들 셋 다 그 애고 아니야. 자기들은 수치 전혀 없다고 하면서 위아 우월하게 앉아서 조금만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거 얘기하면 벌써 수치가 너무 세니까 수치 당한다. 그게 왜 수치 당하는 거야. 입을 좀 똑바로 개주고 화장실에서 환기 좀 제대로 시켜주고 그거 예의지. 근데 그런 것도 말을 안 들어줘. 지적질 절대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너무 수치가 심해져서 수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오만을 떨고 교만하게 하나도 안 받아들이게 됐잖아. 자기 수치를 안 보고 인정 안 하면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해를 못 해줘. 수치당한다고 느끼니까. 당할 때 너무 버림받은 약자의 수치가 뜨는 거지. 하나도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줬어. 약자의 수치. 아가 네 문제 좀 알겠니? 네. 위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래. 회원관리 팀은 다 그거야.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교만한지를 몰라. 절대 몰라. 왜냐면 맨날 올라온 건 두려움 수치거든. 그러니까 난 이렇게 두려움 수치가 약자야. 난 열등해. 막 이러지 혼자. 근데 하는 짓은 아주 교만해. 절대로 수치 안 느끼려고 하니까 약자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남들이 뭐 사소한 거 지적해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그날 이래. 아우 나 사람 못 받았네. 사랑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사랑 받을까? 머리를 계속 굴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찌질하지. 그러니까 마스터 아기들이 이제 상대하기 싫은 거야. 말하기 싫대. 이 아가야 너랑 마이 동풍이 돼. 아무리 얘기해도 멍해지면서 그냥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만 뜨고 그냥 미움만 안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집중을 안 해준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니들이 나 미워하는 거야. 알았어 저렇게 할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애기도 아니고. 지적할 때마다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근데 지적하면은 마음을 안 받아들여주고 머리를 알았어 이렇게 할게. 미움만 안 받으려고 그때그때 면피하는 거지. 애기 짓을 하는 거지. 네 의식이 하나도 안 올라가. 그럼 걔가 깨지기 전에는 네가 그게 교만이 심하니까 되게 순종하고 부피는 애고 맨날 쓰는 거야. 교만하다고 뭐라고 할까봐 교만하다고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놈이 교만이야.
알아들어? 나는 교만하다고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응, 나 교만해. 어떻게 알았어? 나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너는 교만하다고 할까봐, 교만하니까. 걔가 이렇게 두려워 떨는 애가 자기 들킬까봐 두려워 떨잖아! 아주 그냥 눈이 그냥 영이 하나도 그 교만에 빠져갖고. 스승이 안 하는 짓들을 해? 스승이 내가 스치 인정하고 앞에서 열등 인정하고 가는데, 어디 이것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러고 뭘 청산한다고. 뭘 청산하니?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걸. 남이 무능하다 그러면 그 무능의 수치 인정하면 되는 걸. 그 위치가 안 떨어지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두려움 뜬다고 뭐 하면서 미움 안 받으려고 계속 피하고. 아직도 인정하는 걸 몰라?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인정하는 걸 몰라? 인정하는 건 그 존재가 되는 거야. 혜란 엄마는 그런 청소 많이 했어. 내가 여기서 쫓겨나서 어디 가서 어? 창렬이도 돼서 몸을 팔 그게 됐다. 그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어떨까 심정이. 뭐 가끔 그런 생각해봐. 예전에 많이 청산했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두렵고 정말 죽고 싶고. 근데 그렇게라도 세상에 어쨌든 남자들의 욕구불만 해소해주는 존재로 내가 기쁘게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받아들이면 그게 창녀의 수치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창녀를 봐도 그게 전혀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이지 않아. 그냥 아프고. 근데 모든 게 다 수치로 보이니까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요만큼이라도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 들을까 봐 미친듯이 애쓰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게 수행인 줄 알고. 수행이냐? 지 수치 가리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남의 말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지. 어떻게든 말만 안 들으면 된다고 땜빵지라고 쳐돌아다니는 거지 애기가. 사람 복장 터지게 하고. 지금 저 아기들이 그거 아니야. 그냥 사람만 받고 지 수치 안 당하겠다고. 남의 말 다 안 들어주고. 거기 정신이 안 가는 거야. 너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아가, 넌 그러니까 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닦으라고. 이게 도가 사실은 그게 인정하는 게 어렵고 올바른 방향으로 닦기 힘들잖아. 그걸 계속 해놓으면 쳐주는데 네가 너무나 집착이 센 거야. 그 우월해지고 깨달음에 대한 환상과 깨달아서 높아지고 사람들이 존경받을 생각을 아예 버려. 그렇지가 않아. 너는 예수의 말로를 못 봤니?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고 고난받는 길이야. 헤라 엄마가 예전에 2016년에 엄청 얻어맞고 당하는 거 못 봤냐고. 그 꼴을 안 당하려면 그냥 조용히 그냥 살면 돼. 남의 마음이 아픔 안 건드리고 그거 이해해주고 막. 좋은 일을 해도 어차피 파장이 오는 거야. 사랑을 주면 그 미움의 파장을 받아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원리인데. 넌 그걸 안 받겠다고. 미움 안 받겠다고. 사랑만 주겠다. 그런 일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가능한 걸 자꾸 하니까 네가 미움 자체가 돼버리잖아. 수치 자체가 되고. 수치 떨고 있어. 오히려 영희는 떨어지더니 지가 이제 받아들이고 수치 받아들이니까 편안해졌어. 그래. 내가 지금 수치 떨었지. 근데 얘는 어떻게든 안 당한다고. 당하고 안 당한 거 어디 있어. 자기 수치를 너무 안 보려고 한다. 너무 안 보려고 한다. 다들. 아가, 엄마가 내 수치 가리고 그런 거 너 못 봤잖아. 내가 다 얘기하잖아. 나 열등하다. 나 이거 못했다. 나 이렇다. 그리고 내가 막 미움도 너한테 어디 감추니? 그냥 막 누구 미워하고 아유 죽이고 싶어. 막 이러잖아. 너한테 가르치는 거야. 다 이렇게 표현하. 스승이 하는데 너 얼마나 교만해. 스승도 미움 인정하고 수치 인정하는데 너는 그걸 안 해. 너는 이미 깨달았다고 네 무시를 득도 하셨어 이 양반아. 진짜 그게 교만인겨. 마음 인정 안 하고 몸뚱아리를 가진 인간이 미움을 안 쓰고 수치를 안 당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야 대통령 응? 에 관한 그 기사의 댓글 봐라. 얼마나 욕을 해냈는지. 나라님도 욕을 먹어. 수치 당하고
유명 연예인들도 봐. 더 크게 먹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너희 교만이 하늘을 찔러. 아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기들이 공부가 마스터 아기들이 공부가 대나기들이 옆에 있으면 되게 위로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근데 우리 아기 옆에 있으면 아주 무거워. 너의 모든 수치를 안 보고 버리고서 내 뒤에 갖다 이렇게 쌓아놨어. 감추고서 네 수치 감추려고 있는 존재 같아 내가. 아가. 그냥 헤라 엄마 제자라는 거로 모든 걸 퉁을 쳐 그냥. 날 봐, 아가. 나는 네가 창렬해도 집단 섹스를 했고 네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 거. 단 그런 거를 자꾸 가리려고 할 때 네 수치 인정 안 할 때 그렇게 교만할 때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뭐 다르고 좀 깨끗한 척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아들어? 네가 어떤 존재라도 난 판단을 안 해요. 나는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분별해서 네가 그랬지? 우리 왜 수치를 인정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거야. 너 수치스러운 존재지? 너 버림받았지? 아우 그러니까 나 이게 아니야. 내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를 해라님 날 싫어하나 봐. 아니? 지가 수치스러운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왜 마음 인정 안 하냐고 하는 거야. 그 교만이잖아. 우리 모두 다 수치의 존재고 똥밭에 사는데 저만 고상하고 깨끗해. 그런데 덕이 안 되는 거야. 가장 큰 사랑은 같이 똥밭에 굴러줘야 돼. 같이 수치를 떨고 같이 미워하고 싸움도 했다가 아픈 마음 안아줬다 이해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화냈다가 이래야 돼. 인간적이 돼야 돼. 그게 가장 큰 사랑이야. 어디 교만하게 위에 올라서 내가 알아줄게. 나는 수치스럽지 않지만 너희의 그 아픔을 알아줄게. 헤라 엄마가 그렇게 함으로 보였냐 너는? 나 그럴 때 정말 위선적일 때 참을 수가 없어. 그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수치를 보이면 무시하니까 그럴까 봐 두렵다고 해. 헤라 엄마는 지금 몇 년 살았어? 헤라 엄마가 그건 갖다 뭐라고 하지 않아? 얼마나 아팠냐 이랬지. 그런 분별심 없어. 깨진 지 오래요. 네가 어떤 걸 까발려도 난 놀래질 않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난 안 놀래. 그거에 대해 다 이해해줘. 그때 아픔을 느끼고 내가 이런 존재예요 하면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감추고 잘 보려고 애를 써. 이미 내가 너의 수치를 알고 있어. 모르겠어 그치? 왜 그러는 건데. 여기 마스터하기들 다 알고 있어 서로서로. 왜 자기 혼자 그거를 감추려고 그러고 아닌 척을 하고 가식을 떨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할 건데 인정받아서 아. 아가 생각해봐. 너랑 똑같이 행동하는 아기랑 같이 된다고 산다고 생각해봐. 좋겠냐고. 답답해서 미치지. 하는 말은 안 들어주고 계속 너 나 미워하지? 나 무서워. 나 너한테 사랑 보고 좀 이것만 계속 그냥 하는 말을 들어주면 그게 사랑이고 그러면 그냥 좋아하게 돼 있고 우리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이미 사랑받고 있으면 좀 인정을 해. 특별히 선택받고 사랑받는 거잖아. 영채마을에서 니들 어디 가서 이런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날래? 어? 없어. 전 지구를 몇 바퀴 돌아봐.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곳이 없다고. 그럼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왜 마음을 안 열고 뭘 여기서 더 위에 있겠다고 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더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아서 위에 있겠다고 하는 그 놈이 누구야. 그게 미움이야. 왜 똑같아지면 안 되는데. 왜 같이 어울려서 아픔 느끼고 똑같으면 안 되는데. 나도 미움받고 너도 미움받고 너가 미움받을 때 내가 아파해주고 내가 미움받을 때 나 아파해서 같이 울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절대 위에 있고. 니네 가만히 봐. 위에 있고 싶어. 1등 하고 싶어. 1등이 없다고 했지. 그 이기고 싶고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쓰느냐. 경매라방에서 쓰는 게 없고 그게 경매라방에서 풀어내기로 쓰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그때는 수치스러워 쓰지도 못하지. 이것도. 들킬까 봐. 아닌 척을 그렇게 해. 아닌 척하는 놈이 있는 거야. 너무 세서 수치스러워.
망대는 거야,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애들이 다 보이잖아. 위에 있으려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밑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되게 위험한 거야. 내가 이 망고부할 때 되게 무서웠던 게 있어. 내 애고가 교만해질까봐. 왜? 앞에 섰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으려고 자꾸 할 것이고 마음의 평등을 모를 것이고 내가 맞다고 느낄 것이고 내 함정이 내가 빠질 것이고 내 교만한 사람 되면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가차없이 본래가 치는데 내가 그거 엄청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니네는 그거 뭐 들은겨? 왜 수치죠? 너의 버림받은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만났는데 응? 너는 은혜를 몰라. 대운망덕이야. 네가 그런 아픔이 없으면 나한테 왜 오고 이 깨달음을 어떻게 오고 어떻게 있겠어. 근데 그 여자를 네가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으냐? 대운망덕한데 은혜를 모르는데 네가 버린 그 여자의 아픔 때문에 나한테 온 거고 헤라 엄마도 이 일을 하게 된 건 내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이 커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은혜야. 그것 때문에 만났는데 그 약자의 아픔 때문에 니네가 원희도 마찬가지야. 그 엄청난 약자의 아픔 때문에 네가 거의 미친 지경이 돼서 나한테 와서 사람을 만나고 여기를 만났지. 아프지 않으면 와. 근데 그 아픔을 이제 너무 아파서 여기 오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아픔을 다 버려? 니네 은혜를 배신하는 아기들 아니냐. 어? 니들 어떻게 내가 믿어. 니들이 날 언제 배신할 줄 알아. 은혜를 모르는데. 지들이 살만하면 다 버리잖아. 니네. 잔인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아파서 너무 아파서 걔가 그렇게 돌을 찾고 단체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참다가 여기 와서 이제 만났어. 그랬더니 걔를 버려? 걔가 이해받으려고 나한테까지 왔는데. 너 너무 잔인해 보기미. 착한 척 좀 하지마. 너무 잔인해 너 네 여자한테. 걔가 얼마나 아프겠어. 서럽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 말 이해해달라 소리 한번 못했던 그 불쌍한 애기. 수치스러워서 그거를 수치스러워서 버렸다고? 야, 넌 진짜 버린 네가 수치스럽지.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어? 지역 아기들도 그렇게 버리고 네가 태산같이 믿는 헤라 엄마 말도 그냥 다 버리고 그 배은망덕하게 되잖아. 계속 네 마음 버리니까 마음을 버리는 사람은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야. 마음한테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너의 수치가 이제 뭘든지 알겠니? 아휴. 죄송해. 아휴, 내가 진짜, 아가. 이라워, 이게. 이 스승의 길이, 그게 힘들어. 야, 니한테 이 얘기를 봐, 아가. 언제부터 얘기했어? 진짜 아 죽었다 나도 내가 뭐가 덜 돼서 이러지 내가 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답답해 고집부리고 왜 안 듣는 거야 이거 그것도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그 수치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해 네가 그래 그래 주방 가서 저 좀 일 좀 한다 쳐 그리고 도우미 한다 쳐 마스터 뭐가 달라져 뭐 그렇게 달라져 니네 좀 그것도 버려 그리고 헤라 엄마는 저 위에 있고 높은 사람 내가 높은 사람인데 제일 일 많이 하지 딱히 제 많이 받고 쌔꼴 빠지지 내 높은 사람이냐 이게? 어? 사생활도 없이 그냥 계속 니네 치닫거리 하고 있잖아 니네 이거 아픔 맨날 불려고 받아주고 내가 어디 높은 사람이야 나의 그런 인간적인 아픔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건 몰라. 그냥 완벽해. 그냥 저 위에 올려놓고 다 부려먹고 어?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야.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 100번을 얘기해도 주의 깊게 안 듣구만. 약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는 거야. 책임지는 사람이 제일 약자야. 가정에서 가장이 제일 무서워. 니네 책임지는 촉대면 니네 어때? 개두령 올라오지? 약자가 뜨는겨. 당연히. 니네 약자의 아픔을 버리니까 헤라님 아픔을 다 버리는 거야. 그걸 이해해줘야 헤라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했다 하고 니네가 알아서 착착 그거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다 달라.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니네가 나를 좀 지켜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다 버린 애기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제 막 두렵기만 하고 오두면 다 팽개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똥강아지 같은 짓 하고. 처리 안 되는 거지. 약자를 인정 안 해주면. 그 약자의 아픔이 어떨 때 때느냐. 되게 막중한 임무를 받았을 때. 되게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되게 중요한 시점에 뜨거든. 약자가. 그렇잖아. 어떤 거에 책임을 맡으면 뜨잖아. 근데 니네가 그걸 하나도 인정 안 해줬어. 그럼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엄청 큰일 나게 될 때나. 하나도 못해. 그게 떠버리니까. 그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걸 인정해줄수록 은혜를 크게 받는 거야. 그 약자가 자금의 약자의 수치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근데 니네가 그거 수치스러운 존재랑 그 마음을 다 버렸어.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러니까 급할 때 뜨는 거야. 그게.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사람을. 그 고집 부리고 그 약자의 수치로 안 들어가. 그게 진짜 수치라고 하면서 막. 고집 부리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수치야. 지금 마스터 아기들이 저 징계 마스터 아기들은 다 그건 거야. 고집 부리고 인정을 안 해줘. 딴 아기들이 인정을 해준 거고. 저 아기들만 수치가 있고 나머지 아기들은 수치가 없다. 아니 모든 애고는 수치 자체고 이승은 수치야. 수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승에 굴 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얘기가. 이승이 똥밭이란 얘기 아니야. 근데 나는 없다고 하는 게 교만이지.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팀장 자리 맡았을 때 그때부터 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팀장 맡았을 때 그 전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 모든 게 막 사랑스러워 막 이랬거든요. 이 팀장 딱 맡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놓고 싶었고 못하겠다는 그 열등감이 그거를 그 열등감 그 아픈 여자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열등이를 절대 인정 안 하고 막 네. 악으시면서 애를 쓰고 네. 그래서 더 힘들어.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네. 인정 안 했구만. 네. 그러니까 눈에 개살기가 돌잖아, 네가. 네. 살이. 왜냐면 막 계속 그 마음이 올라오고 무시하고 수치. 네. 약자, 약자의 수치 올라오고. 네. 책임지는 자리 딱 맡을 때마다 제일 그게 많이 떴었던 것 같아요. 약자의 수치가. 네가 그때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해주니까 네. 네가 날 이해 못 해준 거야.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데 내 아픔이 있지. 그거 니네 이상해. 내가 육신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뭐 피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대신에 자유롭게 피곤하면 피곤해. 열등하면 열등해.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워. 다 인정하고 그러는 거지. 다 아무리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온통 다 오픈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어느 부분에 내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준다고. 말을 해야 하나? 그게 누구냐면 짐덩어리 안 되려고 그렇게 책임지려고 한 거야. 짐덩어리 아픔 인정해야지. 네 짐덩어리로 살았잖아. 네. 여자라고. 네. 그런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분별심으로 다 버려. 인정 안 해줘. 수치당할 거거든. 그건 수치니까. 너희들이 마음 버리는 건 거야.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 약자. 뭐 짐덩어리 마음, 열등이, 무능이 이런 건 다 수치니까 그냥 안 그 내가 그런 존재 안 들라. 그러면 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가. 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가 몇 년 동안 네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때는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청산한다고 뭐 풀고 소용 없어. 그냥 낮아지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게 끝나. 내가 제일 여기서 제일 낮아지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그냥 인정하고 약자 인정하고 질거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거든. 절대 남의 위에 있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 두려움 수치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분리되니? 네. 내가 널 믿을 수가 없어. 예전에도 뭘 얘기하면 네. 맨날 분리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러지. 우리 원인이 분리되니? 너도 그게 문제예요.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늘 그 상태로 사는데 그냥 아가 버림받으면 받은 너의 그 아픔을 인정하면 돼. 그렇게 안 되려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맨날 눈치 보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너를 어필하는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자꾸 그러니까 일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너한테 집중을 시키는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있지. 나 앞머리 꺼지 계속 이러고 있어. 버림받아도 버림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놈이 원인이 예전에 엄마한테 버림받고 떠났지만 여기서는 버림받아도 그냥 혼합만 나고 이런 거잖아. 근데 너가 진짜 그게 수치당하고 버림받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도 인정을 안 해 네가 그게. 너무 두렵지. 너 버림받 헤라 엄마한테 버림받을 거 생각해봐. 어때? 너무 두렵지.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 두려움으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그 아픔까지 확 느껴버려야 되는데 너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아파. 엄마한테 버림받은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안 들어가고 집착해서 자꾸 애쓰면서 헤라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힘들지. 그러니까 그 놈이 아무리 사랑 줘도 사랑을 뭐 받을 수가 있나? 계속 더 애쓰라는 거지. 더 애쓰고 그냥 두려움으로 툭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내가 지적했잖아. 민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아기가 일단 두려움이 뜨는 거야. 지적받아서 미움받는다. 인정 못 받는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지적하는 내용에 집중을 못 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에 집중을 못 하고 내 손가락 쳐다보면서 저 손가락질 좀 안 했으면 너무 무섭다. 이거에 빠져버리는 거야. 너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놈이 누구냐. 버림받은 약자의 수치가 그거 수치만 당하려고. 근데 그 수치가 가짜잖아 얘들아. 마음이잖아. 가짜인데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면서 계속 집착 쓰잖아. 응? 원일이도 좀 이해되지 아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서 버리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게 되는 거야. 머리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하는 거야. 네 집착만 쓰는 거야. 상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저 아기들도 그거야. 마스터 아기들도. 예를 들어 지적했어. 방문 앞에 왜 이렇게 이불을 개나? 이렇게 지적했대. 이 들어갈 때마다 부딪혀갖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방문 앞에다 개 놓지 말고 딴 데 놓으면 되잖아. 혜진 아기가 저기 미영 아기한테. 그러면 불편했다고 하면 미안해 이렇게 옆에 놔야 되는데 그 순간 들을 때 무조건 나를 버린다고 느끼는 거지. 너무 버림받은 애고가 아픔을 안 들어가니까. 약자로 안 들어가. 약자가 된 느낌. 지적해서 버림받은 약자.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이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못 가고 일단 미움받았어. 이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네가 들어오다가 문을 뭐 이렇게 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더 미움을 뜨는 거지. 그런 식이라고. 걔들은 좀 심한 거지만 니들이 들하긴 하지만 니들도 그런 식이라고. 걔들이 원하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서 미움받았다고 느끼면서 그 미움을 안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 아픔, 그 두려움으로 훅 들어가서 버림받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걸 안 해주고 계속 미움 쓰면서 아 그거 아니야 니랑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속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한 번도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줘도 지가 이 우성하기가 네 답답하게 이해 안 해줄 때 그게 네 모습이었는데. 네.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헤라 엄마 눈치 살피면서 뭐 해주려고 할 때는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지 내 마음이 되질 않는 거야. 네. 그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되거든. 아픔을 이렇게 없어져서 헤라님이 사랑 중 사랑받고 버림받고 미움 받지 뭐 이렇게. 편안해질 때 헤라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랑이 나오는데 니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건 답답한 거지. 저 아기들도 다 그거야. 하다못해 미영 아기는 뭐? 화장실 들어가서 큰일 보고 환풍기 좀 해달라고. 그건 기본 아니니 말 안 해도 나 상대가 기분 나쁘지. 냄새가 나는데 그치? 그걸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정도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오직 그거 지적하면 니가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지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똥을 싸고 냄새나도 내비두라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같이 살고 싶냐고, 그게. 거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이 열려서 우리 아기들이 정신병적 애정결핍이 올라온 거야. 저 지경이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었을 거야. 거의. 그렇지 않아?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그런 인자가 세게 있어서 미움은 받았겠지만 사회에서 여기 와서 무의식이 열리면서 아주 그냥 정신병적 애정결핍이 올라온 거야. 최봉진하기도 그거지. 오늘 아침에 재선하게 얘기하잖아. 봉진하기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약자, 그걸 얼마나 버렸는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감지에 들어왔더니 감지한테 소주병? 그거를 이미 따 있는 거. 서류 따는 거 따냐. 이미 땄다가 잠그고 그거를 갖다가 열어달라고. 그 약자 자체가 돼서 그냥 소주병도 못 따는 여자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한 열등이를. 그걸 너무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걸 쓰는 거야 아마. 그리고선 그게 지적한 그리고 나서 쓰레기봉투 힘들면 둘이 들고 가라고 그래. 그건 진짜 무거운 거. 미영이랑 둘이 들고 가. 아니라고 혼자 들 수 있다면서 막 씩씩하게 아닌 척하고 그렇게 버리니 수치를 떨지. 소주병도 못 여는 여자를 하지. 왜 마음을 버려서 그렇게 수치를 떨어? 이해되니? 네. 뭘 이해 안 해주는지? 네. 원희를 이해돼, 아가? 네. 응. 그걸 좀 풀어. 그리고 원희랑 이따 소통하잖아. 네. 누구랑 하지, 아가? 어, 보기만 해라. 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봐. 서로를 통해서는 보거든, 그걸. 이해 안 해주면. 자기는 잘 몰라. 근데 서로 남을 보면, 아, 제가 저렇게 이해 안 해줘. 보이거든.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걸 더 구체화시켜서 확실하게 마음으로 알아야 돼. 생활 속에서 딱딱 캐치해야 돼. 그래야 센스가 있어. 알았어?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둔탁하고 센스가 없어. 눈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딜도 그 부분이 치명적이야. 네가 센스가 없잖아. 민수는 그렇게 센스 있는데. 왜? 네가 둔탁해.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줘. 그냥 버리니까. 절대로 조금만 건드려도 약자 수치 올라오니까 수치스럽다. 그걸 버리니까 센싱이 안 되는 거지. 섬세함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니들이 아무리 약자야. 니들이 원인이가 사실은 아예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고아야. 뭐 버림받고 뭐 학대당하고 뭐 뭘 어떻게 했어. 그런 건 헤라 엄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미 헤라 엄마는 어떤 존재든 다 똑같이 보여. 왕이라 할지라도 대단하지 않아. 돈이 아무것도 많아도 거지나 똑같은 존재를 보여. 이미 똑구나 증도 없어. 다 아픈 존재를 보여. 혼내는 건 왜 혼내느냐. 제발 좀 그 아픈 마음 인정하면 안 돼? 자기 수치 좀? 자꾸 가리고 가식더니까. 다른 아기들은 혼내키지도 않잖아. 그냥 내가 아픔 인정해버리고 말잖아. 근데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은 안 혼내킬 수 없는 게. 왜? 깨닫겠다며. 내 밑에 와갖고 이 일을 하려는 아기들이. 내가 언제까지 니네 아픔을 계속 이해해주면서 아기처럼 니들을 받아 먹으면서 할래. 니네 스스로 이제 니네 아픔을, 수치를 이해해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래야 남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데 니들이 그걸 못하면 남의 아픔을 니들도 모르게 버릴 테고 몰라서 그랬어. 이거 언제까지 용서가 돼? 모르는 게 죄인 거야. 9살, 10살, 11살, 12살 되면 엄마가 힘든 거 알아줘야 되는 거지. 그걸 몰라서 그랬어. 이러고 계속 똥 싸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엄마는 그거 잔인한 거야 니네. 내가 그래서 그때 풀어내기 지옥미터창에 올렸을 때 못 봤어? 그 마스터 새 아기한테 잔인하다고 했잖아. 절대로 이해 안 해주니까 잔인하게. 자기 아픔 이해 안 해주니까 남의 마음도 이해 안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다들한테 버림받고 또 이번에 버림받아서 나만 불쌍하다고 또 이러고 있고. 계속 피해자 약자 쓰면서 사람을 괴롭히지. 누가 같이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어떻게 그런 것도 말을 안 들어줘. 이제 하다가 이제는 응?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똥을 싸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다 날 사랑만 해줘 이러고 있잖아. 애기 짓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부모도 그거를 사랑을 못해줘. 버리고 싶지. 아프고 수치스러워도 이 내용 다 편집해서 내보내. 네. 알아들어? 네. 왜냐면 그 수치도 인정해야 죽어. 그런 거 가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애고의 수치는 감추려고 하는 게 애고의 수치고 아닌 척하는 게 애고의 수치고 그게 까발려져야 드러나야 정신 차려요. 우리 아기들 좀 이제 알겠지? 네. 수치를 인정한다는 게 그거야. 절대로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니들은 약자에 대해서. 내가 이 공부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난 원일이 왔을 때는 내가 원일이처럼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잘해주게 되는 거야. 너무 아팠구나. 또 감사함을 느껴. 아, 우리 엄마는 그래,
그래도 날 안 버렸지. 아파서 맨날 죽는다고 하고 누워서. 나는 맨날 그랬지. 다른 엄마들이 건강한데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이렇게 미움이었어. 근데 원인이 보니까, 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고. 우리 엄마는 그래도 버리지 않고 아파도 옆에 있어주니 고맙다. 제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쟤처럼 살았으면, 그래,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살아야지. 그게 사랑이야. 나는 절대 쟤처럼 안 살 거야. 난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이게 그만이야.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아만 내가 만약에 잘못돼서 하반신 마비돼.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세상에 도움 주는 거야. 자살하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픔이지. 죽는 거보다 더한 고통이란 게 그거야. 죽음은 편하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유만하게도 그러더라고. 부양하는 가족들을 제대로 못 먹여 살려서 책임을 못 지면 죽겠다. 자살하겠다. 아픔을 안 견디겠다는 거잖아. 그게 정답이 아니야. 무능해지고 장애인이라도 돼서 못 먹여 살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 식구들한테 밥도 해주고 해주면서 그런 아픔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사랑 주면서 살겠다. 이게 깨달음이야. 절대 나는 그런 존재 안 되고 우월해지겠다. 그리고 그냥 폐 안 끼치고 죽어버리겠다. 그게 미안이야. 내가 그런 아픔도 내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겠다. 안아주면서 살겠다. 그게 자기 수치 인정하고 낮아지는 길이야. 아가들아, 니네 문제는 그거야. 니네 존재를 안 받아들여줘. 그게 사랑이 안 나오지. 니네 존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니네 아픔이 그게 내가 소중하다고 얼마나 얘기했어. 헤라 엄마가 그렇게 아픈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와서 엄마가 된 거지. 내가 안 아프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도 행복하고 나도 막 아무런 아픔이 없어. 내가 이 길을 왔겠냐고. 니네도 못 만나고. 니네도 아프니까 날 만났잖아. 그 아픈 애기들을 만나고 나니까 싹 버리냐 니네? 걔가 왜 수치스러운데? 그 아파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이제까지 왔는데. 니네 이상한 걸 알아야지. 어떤 존재도 사랑한다는 건 주둥이가 아닌 거야. 내가 그런 존재가 돼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 못 지는 남자라 자살하고 싶어. 그런 존재 미워. 그런 사람은 가족을 부양 못하는 남자를 보면 수치스럽다고 버리게 돼 있는 거야. 그 아픔을 인정을 못해주고 이해 못해주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지. 끌어안는 건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두려움과 아픔으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런 엄마 아빠, 이런 수치스러운 엄마 아빠였기 때 태어나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를,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를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그 아픔까지 인정해야 돼. 나를. 그걸 하고 나야 편안해지면서, 아, 수치가 아니구나. 수치가 아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 전에 막 죽기를, 기를 쓰고 거부하는데. 계속 아픔이 오지. 안 받아들여. 알았니? 네. 이따 둘이 소통하면서 이거 분리하고 풀어봐, 아가들아. 알았지? 네. 니네가 잘 풀면, 저 봉진하기나 영희하기, 또, 미영하기 할 때 좀 쟤네들을 그걸 쳐줘서 분리가 좀 할 수 있을 거야. 쟤네들이 그거라고. 자기 약자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무능하고, 짐덩어리 같은 자기 인정 안 해서 그냥 짐덩어리 짓을 하면서 사랑해달라고. 여기 아기를 어떡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떤 소리든 듣기 싫어. 그리고 그런 발전이 없어. 지적을 안 받고 칭찬만 받는 아기는 영원히 열등해. 뼈 아픈 지적을 받고 그걸 고칠 때 우월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헤라 엄마가 항상 내 부족함을 보고 열등감 엄청나와. 헤라 엄마도 내가 못 도와주는 아기들 많잖아. 이번에도 얼마나 올라왔겠냐. 쟤들이 보면서 10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 정말 뼈 아픈 거지. 그게 내가. 수치도 얼마나 올라오고. 그런 나를 내 존재를 인정. 아니, 내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걸 인정해야지. 뭘 뭐 잘난 척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스승인 척을 왜 하겠니? 솔직하라는 거야. 애고는 솔직하지를 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학벌 있고 막, 아, 잘생기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수치, 열등의 수치를 인정하는 아기들이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게 뭐야?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해. 인정하라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헛발질을 하는 거야. 나를 정확하게 봐야 남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평가하고 정확한 선택과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엉뚱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눈이 이상해서 그래. 있는 그대로의 나, 수치의 나를 인정해야 돼. 그거는 너희들 뿐이 아니야. 모든 애고가 그래. 수치란 말이야. 헤라 엄마도 수치를 인정하잖아. 내가 이거밖에 아직은 안 되는 스승이야. 하지만 이걸 인정해야 내가 더 나은 스승이 돼. 저렇게 독한 아기들도 오면 확 고칠 수 있는 스승이 되려면 내가 이 아픔을 인정하고 수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인정한 거지.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감추면 계속 멍청해지는 거야.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능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열등이 수치 인정하는 거. 자기 약자. 버림받은 약자. 다 버림받은 약자가 있어. 다 커. 우리 아기들이 특별히 커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고집부려. 이기려고 하는 고집이 너무 세서 거기를 안 들어가. 거기를 들어가면 너무 막 진 것 같고 진짜 내가 막 열등한 존재 된 것 같고 수치스럽고 막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죽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그거 들어갔다고 왜 자꾸 나오는데 니네. 어? 조금 집어쳐놓으면 이러다 좀 또 금방 나오잖아. 집착 쓰잖아 니네. 달콤한 집착. 원이라기는 민수랑 연애하면서 성적 우월이 쓰고 여자 있는 남자나 우월해. 열등이 또 버리고 버림받은 아닌 거 확인하려고 계속 너 여자 사귀는 게요.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려고. 응? 도란 그렇게 잠깐 느껴서 된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야. 보긴 너 세션 할 때만 잠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뭘 붙잡고 일을 붙잡고 막 애를 쓰면서 막 우월이 아휴 이것들이 진짜 아픈 마음 계속 느끼면서 안 하면 알아듣나? 네. 우리 아기들 자 이제 분리됐을 거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보기마기를 분리하면서 옆에는 원이라기가 촬영하면서 이야기도 똑같은 관념이 있어서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있어요. 모든 아기들이 다 있어. 왜? 애고는 수치거든요. 자기 수치 절대 인정하려는 아기들이 가장 고통 겪고 상사한테 혼날 때 수치스럽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고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에 수치를 인정해야 상대와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는데 인정 안 하면 상대도 수치 주고 나도 수치 당하고 이런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끊임없는 자기의 수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수치스럽다고 하는 나 지금 열등한 나 무능한 나 버림받은 나 부족한 나 진 나 낮은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서 그 수치가 다 사라지고 그 수치를 보는 두려움조차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편안해지고 그때 깨달음이죠. 가장 낮은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우주 최강자가 되는 공부예요.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큰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때 그게 우주 최강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리고 나는 이게 없어 이런 분은 아예 인지조차 안 되는 거예요. 에고는 그냥 무조건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수치도 인지가 안 돼. 그런 분은 돌려서 몇 번이고 보셔서 자기 관념을 분리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제가 제 마음을 버리고 인정 못하고 이렇게 무시한 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못 봐서 세상 모든 존재들 무시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거 정말 참여합니다. 그리고 헤라 엄마 제자로 몇 년을 살았는데 헤라 엄마 가르침 제대로 못 받고 오만하게 낮아지지 않고 무시하고 말 안 들은 거 정말 참여합니다. 반드시 이 마음 인정하고 분리해서 저도 행복하고 세상에도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 빨리 알아차리지. 네가 덜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 네. 잘 알았어. 이제 진짜 헤라 엄마 제자로 똑바로 할 거지 우리 여기. 네. 우야, 아이고 됐다. 그럼 됐어. 네. 항상 이렇게 잘못을 참여하면 되는 것이. 네. 알았지? 그리고 아픈 아기들도 많이 도와주고. 네. 알았지? 네. 자, 우리 원희라기는 도움이 됐으니까 옆에서 참관하면서 원희라기가 느낀 점 얘기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신 마음과 버림받은 그 약자의 마음과 그런 사람 자, 아가 인지됐지? 인지되고 알아차렸으면 됐다. 너도 이제 헬 엄마 뜻을 따라 자꾸 알아차려야 돼. 이 길이 녹록하지 않은 길이란 건 알지, 아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마음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우리 아기가 많이 벗어났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원이라가는 뼈를 꼬물 깎는 고통해야 돼. 왜냐면 조상의 아픔이 엄청 크거든, 조상의 마음이. 그래서 그게 버려도 또 나고, 버려도 또 나고. 세상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쉽게 말하지. 마음은 뭐 조금 따가워. 근데 우리는 10년씩 따가워서 알잖아, 이 길이. 얼마나 지독하게 마음의 애고가 죽는 게 힘든 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음을, 초심을 다 잡고 헬엄마의 제자로 항상 마음을 살피길 바란다, 우리기. 오야. 그리고 엄마가 약속할게. 안 버려. 절대로 안 버려. 걱정하지 마라. 엄마한테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혼내는 건 너를 훌륭한 남자 만들고 싶기 때문이야. 너를 무조건 사랑만 주는 엄마가 되면 너는 열등한 남자가 되고 절대로 훌륭한 사람 못 돼. 얘기 받아들니? 뼈 아픈 말을 듣고 그때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올라오면 그걸 가짜라고 알아야 돼. 내가 널 사랑해서 엄청 사랑한 건 알지? 근데 그 뜨는 거는 가짜인 거야. 조상 마음이야. 내가 널 왜 버리겠어? 아가. 그거 가짜인 걸로 알아야지. 아직도 몰라? 그걸 알아차리고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올라오면 아 가짜구나 알아차리고 아픔으로 들어가. 결단코 엄마가 안 버리고 우리 아기를 훌륭한 남자 만들 거니까. 알았지, 아가? 뭐야. 자, 여러분, 저희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관념인지 잘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